지금에서 그냥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상형에 가깝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저희가 한 6번인가 7번 정도 만나서 촬영을 했거든요. 지금 분명히 소은이는 착하고 분명히 매력적인 친구이면 저 말고도 이상형으로 꼽는 사람이 많아서 위험하네요.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이상형인 것 같아요. 외로움을 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을 해봤었던 사람이고 제가 4년간 연애를 안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닷물에 민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데 썰물이 빠져나간 뒤에 갯벌처럼 어디 어디에 내가 구멍이 있고 뭐를 메꿔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. 그 기간 동안 결혼은 한 예전부터 줄곧 갖고 있었던 생각이 결혼은 한 36? 그 전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저도 더 지금보다 더 자리를 잡고 최소한 아무것도 없는 여자 될 거라도 책임질 수 있진 않을까 싶어서 그때로 기간을 잡은 거거든요. 제가 직업이 안정되고 여자를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데리고 오는 거라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신세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